가장 친한 친구,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한다면 누가 떠올라요? 한 집에 사는 동생 생각나요. 동생하고 굉장히 친한가 봐요. 네, 쌍둥이라서. 네. 친하진 않아요. 왜 안 친한 거예요? 그게 안 친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중학교 때부터요. 네. 좀 갈등? 네. 갈등을 좀 겪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닫았나 봐요. 집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로 서로 서먹서먹한 거예요? 말을 안 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거 싫어요? 그러면 동생이? 마음은 가져 엄청. 네. 생각하고 하는데 겉으로. 네. 좀 대해주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방송을 볼 때는 내 얼굴을 보겠지. 진짜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힘든 것도 너도 알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잘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나도 사람인데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기분이 언제 어떻게 변한다는 거 아는데 내가 겉으로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할게. 쌍둥이 맞네요. 똑같이 생겼어요. 잘 지내자 이제.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오래 남는 거 참 신기하고 좀 더 만날 시간 많이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겠어요. 정답은 친구입니다. 감기의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목이 칼칼하거나 침을 삼키기 어려울 만큼 이곳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로 목을 통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걸러주고 항체를 형성해 소화기관과 호흡기를 보호하는데요. 사람의 입안 양쪽 구석에 있으며 편평하고 타원형으로 생긴 이 림프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이곳이 잘 붓습니다. 어딜까요? 하나, 둘, 셋. 답안 들어주세요. 편도선, 편도가 많고요. 또 후두라고 쓴 친구가 있고 갑상선이라고 쓴 친구도 있고요. 또 성대라고 쓴 친구도 있습니다. 자, 희원 학생은 답을 뭐라고 썼죠? 후두. 항상 목이 잘 부어서 학원 가면. 네. 학원 동생들이 언니 그거 후두염이에요. 네. 이러면 왜? 이러면 거기 후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후두라고 좀. 우리 희원 양만의 감기 이기는 방법이 있나요? 전기장판을 탈로 만들어 놓고. 네. 안에서 한 시간 정도 자면 땀이 뻘뻘 나요. 네. 그러고 일어나서 귤 하나 까먹으면. 네. 나 팔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집 전기장판은 팔이 제일 세요. 아하. 정답은 편도 혹은 편도선입니다. 옛날 중국에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인품이 고두면 이 강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강의 물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중앙부를 횡단하며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이 강은 무엇일까요? 이 강에는 예전에 민물 돌고래가 살았었대요. 이 강의 물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인데요. 판 들어주세요. 자, 황하강이 많이 보이고요. 양쯔강을 선택한 친구도 있고요. 황하강일까요? 양쯔강일까요? 정답은 양쯔강입니다. 양쯔강 지역은 예로부터 교통, 산업, 문화의